그래서 이제 164페이지에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우리 명신탁. 자, 여기 뭐 케이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나오거나 라고 해서 이제 자, 오른쪽에 이제 165페이지에 이자간. 그 4번에 보시면 이자간의 명신탁. 뭐 시험문제 감으로 이자간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건 아니고 신탁자가 가지고 있다. 그림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가지고 있다가 수탁자한테 넘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탁자 목적은 탈세 그리고 탈법, 세금을 좀 안 내려고, 그 다음에 탈법은 아예 경매 안 당하려고 잠시 수탁자한테 받아 해서 이제 맡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약정 넘기자 그리고 넘겼다는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겠냐고 합니다. 효력을 안 줄 거야 라고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근데 요 당사자 두 사람 사이만 엄청 미워하고요. 그리고 제3자는 뭐도요? 손도 아예 악도 아예, 그러니까 알았다. 그 명시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수탁자는 못 팔어. 그런데도 이제 효력이 어떤다고요? 유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탁자 골탕이나 먹어라. 괜히 맡겼네 해갖고 찾아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예 그냥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명신탁. 정말 특별한 법이니까 저 악인데도 보호해 줄 거예요 라고 해서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탁자를 보니까요, 횡령죄가 어쩐다? 성립한다. 그입니다. 왜 팔았냐? 그입니다. 보관하고 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사 공금을 빼돌린 죄가 횡령죄. 다른 쪽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데 이자가는 성립한다. 횡령죄가 5년이야 징역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안 물어볼 건데 5년이야의 징역을 받아서 교도소 입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전과자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해서 저 횡령죄가 있으니까 수탁자도 웬만해서는 팔아치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도소 갈래? 이럴 거니까 깨우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등기용 보실까요? 등기. 중간 생략이니까 저기 신탁자가 사면서 지 앞으로는 등기 안 하게 됩니다. 자, 등기 안 하고 누구한테 줄까? 친구한테, 가족한테, 저기 수탁자한테 맡겨. 여기가 이제 중간 생략경. 정말 중간 생략하잖아요. 신탁자가 지가 사는데 지 앞으로 등기 안 해야 됩니다. 지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쏙 갑을병 계약해놓고 갑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등기형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돌리려고 그랬으니까 바로 매매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데 살 건 사라고 계약입니다. 근데 왜 빼돌려? 명신탁이 되면서 약정도 무효, 등기도 뭐 무효. 거기 등기 무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수인. 그럼 큰일 나고 그죠? 매도인, 매도인 꼼짝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유권 누가 있냐고, 자꾸 누구한테 있냐고, 저 매도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도인 자리에 어째라? 앉아라. 대위 그 자리에 앉아서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또 안 찾아온다고 막 여기도 문제를 삼습니다. 이행강제금 때리고 과징금 때리고 아주 난리 부르스요 게임입니다. 못 견딜 걸 게임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팔아치우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간생략경 명신탁은요,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지 앞으로 등기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러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2016년대 판례를 바꾸면서 2014 판례가 나올 거니까요. 그 판례 번호는 몰라도 되는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똑같대. 하다 제3자 아주 눈물나게 보호를 해. 아기도 어쩐다고요? 알았는데도 유효. 그럼 소유권 누가 취득합니까? 가버리면 바로 제3자가. 그러니까 적극가담만 아니면요,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 어쩐다고요? 취득. 취득해서 또 신탁자 후약에 생겼네 게입니다. 누가 그러래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형? 계약형. 여기 이제 위임계약. 둘이 엄청 친하니까 정말 죽고 못 삽니다. 이러니까 위임형. 정말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던질 테니까 가서 땅 사라, 밭 사라, 논 사라, 건물 사라, 일단 돈을 주고 사라 라고 해서 돈을 아예 준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중간 생략형은 지가 사서 주는데 여기는 어쩐다고요?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신탁자가 돈을 주면서 누구한테 사라고요? 수탁자. 수탁자가 아예 돈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받을 숫자라고 해서 수탁자가 사. 앞에 그림하고 완전 달라오게입니다. 수탁자. 그러니까 저기 신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돈이, 요돈이 이제 저 신탁자 돈인지 어떻게 아냐고. 뭐 죽었다가 깨어나도 몰라.
자, 그러니까 저 매도인이 선이면 명신 땅이 있었다는 사실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정진은 어찌해야 돼?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지. 저 매도인 쓰러지겠다. 이런 입각입니다. 다 어떻게 토해내고냐고. 그리고 그 돈 받아다가 지금 저기 집 사고 논 사고 난리가 났는데 원상복귀 하러 가면 아예 거래 안전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라고 해서 이제 이때 이제 등기가 어떻게 효력이 어떤다고요? 여기 이제 그 매매 계약도 유효고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 여기 이제 오기도 좀 잘 만나. 유효. 거기다 선이었을 때는 유효. 거기에 등기 그 무효를 유효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유효. 유효 그래야 됩니다. 여기는 유효입니다. 넘어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그냥 소유권은 여기는 누가 취득합니까? 매 수인. 누구요? 수탁자, 수탁자. 찾아와.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안 찾아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수탁자, 너가죠. 너가죠. 그러니까 신탁자 또 골탕 먹었네. 얘기입니다. 또 먹었네. 그리고 대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저기 매도인 자리를 앉아오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팔아치우면 팔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럼 제3자한테 팔면 그거 누구 돈이요? 내가 아까 2억 줬잖아. 내 돈 내놔.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당. 부당이득. 부당이득 주장해서 그때 팔면 그때 나만 이제 팔아도 배째라 하면서 막 배만 들이댈 겁니다. 횡령죄 성립도 안 하니까 돈 못 줘. 이럴 겁니다. 아, 결국은 이제 후회하게 될 건데 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돈만 등기가 아니라 돈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자는 다 똑같아.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65페이지에 정말 이제 요거는 그냥 또 다음번에 이제 정말 다음번은 없으니까 오늘 아예 그냥 정리를 해서 요거 1차가 됐고 2차가 됐고 다 떨어지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65페이지에. 그리고 제목은 엄청 또 깁니다. 부동산은. 근데 여기는 실권리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칭 다 금지. 요런 건데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계랑 명의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명칭 다 금지. 자, 그 명의를 왜 맡겨 됩니다.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괜히 그 요거 이제 법률 명칭만 엄청 길고요. 그냥 한마디로 명신 다 가지 말어 됩니다. 명의를 왜 맡겨? 명신 다 금지. 자, 좀 이따 보겠지만 신탁자 뭐 5년이야 징역을 얻어맞고 이게 뭐 또 시험 문제가 3억이라고 속였는데 2억을 얻어맞고 그리고 괜히 받아줬다가 막 3년 얻어맞고 1억을 뭐 집 하나 팔아야 되겠네. 벌금 얻어맞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사람. 근데 이자가는 이제 우리가 거래 안 하니까요. 뭐 시험 문제도 아예 거의 내본 적 없는데 횡령죄 때문에 이자가 명신탁. 명신탁인데 요거 뭐 달리 뭐 부르는 말은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이전형.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전형 명신탁이라고 합니다. 이전형. 정말 신탁자한테 수탁자가 이렇게 넘겨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네요. 이전형 명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두 사람 사이에서 명신탁. 그럼 이제 갑을 먼저 신탁자로 볼까요? 이렇게 신탁자. 신탁자가 있는 건 너무 그냥 재산밖에 없어갖고 이중 막 나중 막 이주택 때문에 막 50% 나올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는 탈세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냥 탈법. 빚이 너무 많아. 경매 당할 것 같다. 이러니까 빼 돌려야지. 경매 당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신탁자가 어쩐다고요? 여기 이제 누구한테 을. 자, 받으라.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요 두 사람 사이였으니까 이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매매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수탁자한테 넘긴다. 이런 관계가 이제 이자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둘이 이제 명신탁 약정을 열심히 할 건데 효력이 있다 없다? 그죠? 없다. 탈세 탈법 목적이 안 좋다. 의사 표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가면 보호해 줘야 될 건데 목적이 안 좋아. 목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특별한 법으로 아예 보호를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약정 무효. 요게 이제 채권행위가 될 건데 둘이 열심히 합의 봐라. 무효기입니다. 그리고 또 등기가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채권행위 말고요. 이제 물권 변동. 그래서 등기가 넘어갈 건데 등기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목적이 안 좋잖아. 그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여긴 지금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무효. 자, 소유권 자체는 을로 지금 넘어갔을 건데 효력이 없다고. 그죠? 누구? 그죠? 신탁자. 신탁자. 그러니까 진정 명예회복. 그죠? 네 거잖아. 네 거니까 찾아오라고.
하는 소리가 신탁자 취득하라고 맨날 안 그러면 과징금하고 얻어맞자 30% 이하 그러니까 신탁자 존말할 때 찾아와라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친족 명의해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신탁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누구한테요? 이제 제3자 병에게 아주 제3자 딱 당사자는 엄청 미워하는데 제3자로만 가면 이제 아주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서 선의가 될까? 그냥 몰랐다. 그러면 당연히 보여줄 거고요. 명신이 딱 있었다는 사실 몰랐다고 뭘뭐 당연히 보여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때 알았다 합니다. 안다. 명신탁을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못 판다. 즉 아니다. 보관만 하고 있다. 그러면 보여줄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쩐다고요? 특별한 법이라니까 알아도 뭐한다고요? 묻지 말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 아저씨라고 씁니다. 뭐라고요? 유효.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넘어가.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무효라고 난리를 치더니 제3자한테 넘어가니까 유효라고 해서 악인데도 유효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민법에서 비즈니스 표시, 뭐 사기 차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악이면 제3자가 명시다 사실 알았을 때는 무효다. 그럼 그냥 당연히 맞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째 답이 없대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거 그냥 민법이요. 여기는 특별한 법이라니까 여기입니다. 저기 뒤에 가면 나오는 특별한 법입니다. 정말 특별하네. 어쩐다고요? 유효. 라고 해서 신탁자 골탕이나 먹어라 합니다. 괜히 맡겨놨다가 찾아오지도 못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는 어떤 경우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건 맞았다 틀렸다? 아니다. 맨날 술이나 먹어갖고 정말 취중에 도장 찍어갖고 그냥 가져왔는데 그걸 보호를 해주겠냐고 합니다. 뭐요? 이중매매도 똑같네. 뭐라고요? 적극가다. 이렇게까지 보여줄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103조 위반이요. 이제 뭐라고요? 무효.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는 어떤 경우 여기입니다. 어떤 경우 아니라 하나 예외는 있어 여기입니다. 적극 가담 만큼은 보여줄 가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감쌀 필요는 없잖아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알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신탁자가 자 신탁자가 찾아와라 신탁자 취득인데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걔한테 거기다 무슨 대위 그다음 부당이득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네 거잖아. 네 거 뭐라고요? 진정 명예회복. 그죠? 진정 명예회복입니다. 자 진정한 명예를 회복해오라고 네 거였으니까 네 거 전말할 때 찾아와. 라고 해서 이제 명의 회복을 통해서 여기는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수탁자가 팔아치웠네. 자, 수탁자 팔아치웠는데 뭐 하려니까 팔아치웠네. 보관하고 있으려니까 팔아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 횡령죄 꼭 조심하시라 합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는 겁니다. 한다. 라고 해서 교도소 가게 생겼네. 겸셔야 됩니다. 우리 수탁자 보실까요? 수탁자는 바로 횡령죄가 정말 유일하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바로 이자가 명의신탁인데 여기서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교도소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놈 그냥 편하게 보니까 요거 두 개만큼은 신탁자 어떻게 찾아오냐고 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하냐고 안 하냐고 이런 것들은 꼭 정리 한번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형. 자, 요건 이제 한 번씩 뭐 등기형도 나오고 가끔씩은 중간 생략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등기형.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 꼭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서 정말 아주 좋은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기형, 명신탁.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간 생략형. 정말 중간을 생략합니다. 중간 생략형인데 하여튼 요 둘 중에서 바로 이제 생략형. 명신탁인데 둘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중간을 정말 생략해요. 그다음에 등기를 해요라고 등기형 명신탁, 중간 생략형 명신탁. 나머지 첫 번째로 갑을 매도인, 갑이 이제 판다 매도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라고 오게입니다. 유효. 사라고는 문제 없는 대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을이 요 사람 이제 신탁자입니다. 아주 있는 건 재산밖에 있는 건 빚밖에. 못된 짓 하는 신탁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탁자가 매수한다는 겁니다. 매수니 바로 신탁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서 여기서 이제 금방 확표가 난다는 겁니다. 수탁자가 산다네, 신탁자가 산다네. 거기서 이제 등경이네, 계약형이네라고 금방 표가 난다는 겁니다. 저기는 그냥 신탁자가 이전한다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요? 바로 이제 병한테 수입니다. 수 받아라.
라고 해서 이제 맡긴다. 받을 수 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맡긴다고 해서 등기는 누구한테요? 신탁자 앞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돈은 주는데, 그죠? 지금 2억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얘도 감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 안 해줄 겁니다. 자, 등기는 병한테, 정말 중간에 생략하고 병한테 쏙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이제 이럴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병에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건데, 근데 왜 이러고 있니? 게입니다. 탈세나 탈법으로. 저기 목적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를 보호한다. 그러면 국가가 막 불법을 막 밀어주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난다 겁니다. 무효. 자, 그러니까 이제 무효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저 매동이 여기 꼼짝 않고 이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과징금 막 때릴 거예요. 교도소도 이미 보냈고, 그입니다. 안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찾아올 수 없다. 실명 등기. 그래서 니 명의로 등기해라. 그러면 누구 자리에 앉으라고요?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라니까. 그죠? 사는 건 괜찮아, 오게입니다. 근데 왜 빼돌렸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탁자 보고 누구 자리에 앉아라? 저기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그죠? 우리 매도인이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에 앉아라고 얘 왔다 갔다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자, 신탁자 보고 대위해라. 여기서 이제 지 자리, 저 매도인 자리에 앉으라고. 소유권 여기 있으니까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자꾸 이제 소유권은 뭐 매수인한테, 뭐 소유권은 신탁자 그럼 금방 표가 나는데 매수인에게 매도인 게입니다. 찾아와야 되는데 무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냐고 입니다. 수탁자는 더 말이 안 되고 등기가 무효인데 뭔 수탁자한테 있냐고 입니다. 그건 계약형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탁자. 근데 또 근질근질해. 해서 이제 누구한테 정. 제3자. 저 눈물 난다는 제3자한테 팔어. 제3자한테 팔 때. 자, 그럼 이제 수탁자가 이제 팔아 치웠을 때, 그러면 횡령죄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요거 이제 판례까지 바꿔서 횡령죄가 성립했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서 맡겨놨으니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요. 지금 바꿔서 등기도 안 한 것이 등기도 안 해놓고 바로 수탁자한테 등기가 갔다는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얘 교도소 못 보낸다. 막 팔아치우고 간 얘기입니다. 골탕 아주 심하게 먹었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선악을 악의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의도 명신탕 있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명의만 보관하고 있대. 라고 해서 보호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악의도 묻지 말고 어쩌라고요? 유효. 유효 취득한다는 겁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는 민법 생각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이라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너 가져. 제3자 너가 저기입니다. 근데 대신에 제3자가 안 판다는데 수탁자 안 판다는데 맨날 술만 먹어갖고 나이들다 술 먹다가 강경화 되겠다 해갖고 적극가 하다 이렇게 술 먹다가 정말 죽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다 그입니다. 그냥 가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적극 가담입니다. 그냥 가담 정도 나 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좋다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안 준다는데 안 준다는데 계속 달라고 떼쓰고 들어놓고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 뭐라고요? 무효. 이렇게까지 보여질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한번 다 써볼까요? 보실까요? 이제 먼저 명신탁. 명신탁 약정은 요거 이제 장물 다 못 쓰고서 금방 생각나야 되고요. 그러면 요 그림 본 것처럼 하시면서 이제 명신당 약정은 효력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그리고 요건 정말 어떤 경우도 명신당 약정만큼은 효력이 없다. 탈세 살법인데 국가가 왜 도와줘? 왜 도와줘? 두 번째가 이제 정기 그리고 물권 변동 해서 이제 명신탁을 통해서 물권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채권행위 말고 물권 변동 효력 있다 없다? 없다. 무효입니다.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 그렇죠. 매도인. 무효니까 꼼짝 않고 그럼 누가 갖고 있었냐고. 저기 매도인. 이렇게 매도인에게 꼼짝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까 뭐 신탁자 매수인 말고 수탁자 아예 더 아니고 그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찾아오라고 그입니다. 그리고 신탁자 보고 정말 괴롭힙니다. 신탁자 보고 찾아와라 라고 신탁자 취득해라 실명등기해라. 어떤 방법으로 등기한다고요? 누구 대위? 그렇죠. 매도인. 매도인한테 소유권 있으니까 그 매도인 자리에 앉으라고 등기 무효 주장하라고 돌려놓으라고 네 자리에 앉아서 등기 가져오라고. 얘 바쁘다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은 이제 매도인. 자, 매도인 자리에 앉아라. 매도인 대위 방법으로
여기다 무슨 부당이네. 여기다 자꾸 진정명의회복 얘기한다는 겁니다. 뭔 진정명의회복입니다. 여기도 저기 이자가 아니잖아.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매도인 대위. 자,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치원 내 수탁자. 얘는 교도소 갈까요 안 갈까요? 수탁자는 횡령죄.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례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겨누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3자. 자, 제3자는 선의 그리고 악의를 묻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다 뭐라고요? 그냥 유효라고 해서 아예 소유권을 누가요? 제3자가 취득한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탁자. 신탁자 과징금 있다 없다. 실명등기 안 하면 과징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얻어맞습니다. 안 찾아오면은 아주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가보면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도 얻어맞는다. 그죠? 있다. 라고 교훈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8번 보실까요? 자, 먼저 20년간,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한 사람이, 제 3자 다 없었고요. 점유한 사람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시효 취득을 할까요? 그러면 신탁자가 시효 취득을 할 거, 20년 갔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준에, 뭐 선의 무가치를 그런 거 배웠잖아요. 20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 취득할까요? 수탁자, 지금 등기 여기 있습니다. 수탁자한테 취득할까요? 근데 매도는 그냥 돈 주고 떠난 사람이니까 걔는 아니고. 요 둘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신탁자냐 수탁자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자주입니까? 그죠? 어? 수탁자? 수탁자가? 그죠? 신탁자, 신탁자. 어? 사서 맡겨놨잖아요. 그죠? 내 거다, 내 거다. 얘, 그죠? 얘는 등기만 그냥 등기만. 그죠? 신탁자, 신탁자. 그죠? 신탁자입니다. 그렇죠. 20년 지나면은 신탁자가, 자, 그 전에 이미 팔아시고 없겠지만, 게입니다. 여기 이제 신탁자가, 우리 시험 문제가 신탁자가 점유 취득 시효로, 이렇게 점유 취득 시효로 뭐를요?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것들이 민법에는 안 내더니 우리 법령에서는 여기까지 냈습니다. 아주 악랄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약형. 요 계약형도. 그 다음에 위임. 둘이 엄청 친해갖고 위임입니다. 위임. 던질 테니까 네가 가서 살아. 신탁자는 안 나서 게입니다. 돈만 줘. 게입니다. 계약형. 바로 이제 계약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돈을 주고 게입니다. 돈을 주고 자금 조달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완전 달러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갑하고 남제 여기서 이제 우리 매도인인데 매도인인데 우리 이 사람은 신탁자인데 신탁자인데 뭐를 조달한다고요? 돈. 그러니까 돈 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금 조달. 둘이 엄청 친해갖고 아주 아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해 주고 한 5억을 주고 저기 서울에 가서 집 사라 아파트 하나 사라 그럽니다. 뭐 서울 가서 이제 여돈님은 사기도 좀 이제 강북으로 가면은 강북으로 가야 사지 저기 앞 저기 강남 가려면 50억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정말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집도 못 사갖고 지금 애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막 기성세대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집 사라고 하냐고 이렇게 집값이 막 올랐냐고 난리입니다. 애들이 짱돌 날릴지 모르니까요. 애들 보면 좀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정말 우리는 몰라도 그냥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놈 대책만 나오면 막 덧뜁니다. 반발심만 생겨갖고 그냥 애들도 아니고 이 정도로 그냥 뭐 중2병 걸렸는지 알다 우리 뭐 정책만 나오면 막 듭니다. 아주 그냥 이놈은 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차례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한 30번 40번 채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자금 조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둘이 또 열심히 또 명신탁 약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빼돌리려고. 그래서 이제 약정 돈 줄 테니까 네가 살아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누구요? 병이. 자, 병이 수탁자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병 여기서 이제 누가요? 돈을 받고 얘는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서 대위 그러면 당신 누구쇼 그런다고 했습니다. 수탁자가 여기서 사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조건인데 우리 매도인. 근데 요거 알았다. 어떻게든 할 때 알았다 그러면 보호 안 해주는데 매도인이 명신탁 사실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옥을 주고 수탁자가 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선의. 그러니까 매도인 선의라는 조건 충족돼야 됩니다. 악의면 완전 달라집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가 넘어갈 건데 자, 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갈 건데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가 유라는 겁니다. 유효옥입니다. 그러니까 수유 젖줄 일 없다고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뭐 수유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효. 매도인 선이었을 때 유효다. 잘 봐라. 단서 있다. 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근질근질. 그러니까 이제 가만 안 놔두고도 제3자한테 팔아치워. 그러면 또 똑같대. 하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하다 묻지도 않고 뭐라고요? 유효. 악이라고 해도 유효. 그리고 맨날 술 먹여서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적극 가담 아니면 정말 심하다는 적극입니다. 그냥 가담 아니요. 놔주면 어때? 했더니 또 줬다는 겁니다. 그럼 가져. 그럽니다. 근데 적극 가담은 안 준다는 데도 가져와서 어거지로 여기는 뭐라고요? 무효. 103조 2반이나 다름없으니까 선량한 풍속을 해쳤으니까 안 줄 거예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수탁자.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소유권? 매도인 아니네. 넘어가야 되네. 옥 받아서 다 그대로 끝내야지. 거리 안전. 게입니다. 불안해. 못 살아. 그리고 신탁자 더 말이 안 되고요. 게입니다. 여기다 줘버리면 국가가 불법을 막 밀어주네. 그게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소유권? 수탁자. 소유권은 여기 수탁자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수탁자 너 가져. 라고서 소유권. 그러면 자기 거를 팔아치웠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지금 하늘 둘 중 나도 저건 바뀌었는데 안 바뀔 건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뭐 등기 같은 것도 이제 다 아실 건데 그럼 이제 한 3번 와가지고 여기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소유권? 수탁자. 수탁자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이제 여기는 이제 수탁자한테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잘 보실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기다가 이제 신탁자 보고 요 신탁자 보고 취득해라 실명등계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수탁자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오냐고 이렇게 취득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 막 때린다? 아니다 못 산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과징금 실명등기 안 했다고 과징금 못 찾아오는데 어떡하라고요. 과징금도 없고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있는데 근데 거슬간 이제 젖줄 일 없다는 게 수유 없다는 소리가 다 없어. 다 없어. 요 소리가 그 소리요. 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수탁자. 저기 팔아치운 수탁자는 저기 이자간이 그러니까 횡령죄.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직권대. 자 횡령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수탁자가 점유취득시효 여기 이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점유취득시효는 아니요, 그죠? 점유취득시효는 여기도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 여기 이제 요거 자주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냥 돈을 받아서 산 거지. 자주는 여기 내 거기입니다. 신탁자 여기도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신탁자만 가능하지 어느 형태가 됐건. 여기는 가능하지 수탁자는 아니요. 얘는 완전 타주예요. 여기입니다. 돈을 받아서 산 거지 여기가 내 거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 생각은 그래도 법에서는 얘 거요. 얘 거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요놈보다는 요놈이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무조건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고 이제 꼭 케이스 문제 꼭 박스에다가 경련 디귿 니을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풀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많이 또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벌칙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벌칙도 가끔씩은 요즘은 이제 문장이 잘 안 나왔는데 신탁자 얼마, 수탁자 얼마,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자, 먼저 5년에, 요거 이제 신탁자 겁니다. 5년이야, 징역. 그 다음 2억. 뭐 2억을 3억이라고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또 1억 그러면 아니고 2억입니다. 이렇게 5, 2 하여튼 여기는 이제 5년에 2억입니다. 나중에 우리 신탁자는 이제 뭐 오이 먹고 교도소 갑니다. 5, 2.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수탁자 정말 괜히 명의 받아줬다가 이제 3일절 날 만세 부르게 생겼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정말 친구가 받아 아이 그냥 돈 주면서 사 그러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저거 집 하나 팔아야 정말 벌금 내게 생겼습니다. 1억. 그 다음 이제 과징금 아까 계약형 말고 등기형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이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0% 이하에 그리고 과징금을 이제 5, 막 10,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가 금액 그 다음에 기간 이걸로 따져가지고 30% 이내입니다. 예, 과징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실명등기 안 하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저 과징금 얻어맞고 나서 아주 즐기다 그럴 겁니다. 1년 이내에 첫 번째니까 10%입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같은 2루
그럼 20%. 두 번째는 20%. 계속 때리지는 않습니다. 얘 이제 더 때리면 죽습니다. 저 2억도 얻어맞았지. 30% 이하도 얻어맞았지. 15도 맞았지. 25도 맞았으면 이제 여기서 멈춥니다. 다 털어냈어. 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아니고 보통 이행관계금은 이행할 때까지 이럴 건데 20% 계속 때리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그걸로 끝. 다 정말 탈탈 털어냈으니까 얘는 더 때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관련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 정말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이라 됩니다. 어느 정도 유효는 다 인정해 주잖아. 만약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면 저 제3자까지도 아예 무효 이랬을 겁니다. 근데 유효.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야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라고 결론을 뭐 저런 문장 가끔씩 내본 적이 있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실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그러니까 이제 명칭 딱 이제 하드 들어갔고 정말 하드 들어갔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요거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민법도 편안하고 법령은 더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민법 쪽이 조금 더 쉽게 나올 겁니다. 근데 법령은 막 케이스 만들어갖고 상당히 좀 어렵게 되니까 골탕객 먹이는 문제 위주로 요즘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맛들렸나 봅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자,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력. 하여튼 주택임대차는 대학력. 근데 오늘 이사 와도 전입신고 해도 오늘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다? 안 한다?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날. 다음날 0시라고 내일이라고. 정말 아주 사변입니다. 6월 25일 아니라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 근데 금요일에도 괜찮습니다. 토요일날 0시부터입니다. 걘 또 주민센터 문 안 열었던데요. 그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은행문하고 비슷한 거는 나중 일이고. 게입니다. 뭐 카드값이 월요일날 내도 되겠지만 요거는 바로 다음날 토요일이 됐건 뭐 토요일날은 아예 못할 건데 하여튼 금요일날 하면은 토요일 0시부터 효력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0시. 근데 다음날이요. 다음날. 꼭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나와 있네요. 자, 효력은 그 대학 요건 두 개 갖추면 또 확정일자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개입니다. 전입. 그 다음에 거주. 자, 거주가 인도일 건데 자, 확정일자 필요 없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으려고 오게입니다. 자, 두 가지면 다음날 0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당일 효력 발생하는 근저당한테 밀려 전세권한테도 밀려 오게입니다. 하필이면 같은 날 들어오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시험 문제 아주 요즘 자주 물어봅니다. 다음날 0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다음날이다 보니까 오전 9시보다는 등기소 문연 9시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봐라. 라고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계 보실까 이제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게는 대항력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5번에서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정말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인가 다세대 아니면 공동주택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저 박스에 있는 니은본도 자꾸 냅니다. 먼저 다가구에서 그럼 단독인데 다세대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다가구 동호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집원만. 집원만으로도 대항력을 갖추는데 다세대가 되면 공동주택이 돼버렸죠. 그러면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여쭤야 된다고요. 기재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효력을 아예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2주 이내에. 그 다음에 가족의 점유도 여기는 간접 점유로 대학력이 있다 없다? 있다. 계약자는 아버지, 아들이 살아도 반대로 아들이 계약자, 아버지가 살아도 가족이 살면 괜찮다는 겁니다. 가족은 범위가 약간 넓어요. 형제자매까지도 괜찮으니까 살라고 안 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는 거 안 사는 거 잘 알아. 금방 알아오게 됩니다.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 보게 되면 알아오게 됩니다. 맨날 주무시라는 건 아니고 하단에 상주 어느 정도 하라고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선 변제가 이제 최우선 변제 정말 받기 어려우니까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우선은 확정일자 때문에 선순위한테는 꼼짝을 못하고요. 오늘 이사 왔는데 무슨 2015년 안에 근저당한테 맞짱을 뜨냐고 기입니다. 여기는 우선 변제 그 날짜 갖고 우선. 그러니까 후순위한테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순위한테는 어렵고 꼼짝 못한다. 저기 대항력만 있으면 거긴 또 소액이면은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어도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여기는 후순위 애기만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번에 나오네요. 저기 옆에 가보시면 후순위 권리자지. 여기는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해.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보다 바로 빨리 받는 것은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선대항요건을 갖추고 그러긴 좀 먼저 올 건데요.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았다 그럽니다. 먼저 대항요건 6월 20일 그리고 후에 6월 25일에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확정일자 당일에 이미 대항력을 발생시켜놨으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먼저 확정일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대항요건 갖췄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일자는 6월 20일에 받아놓고요.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6월 25일에 바로 전입신고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효력 발생할까요? 6월 20일? 아니요. 그입니다. 6월 21일도 아니요. 그입니다. 언제? 6월 26일. 0시부터 대항력도 발생하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꼭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저당권 때문에 경매로 나가면 배당도 못 받고 조용히 나중에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설명을 잘해라. 우리한테 결국 잘못하면 쳐들어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4번, 5번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배당 요구 시기. 자, 처음에 이제 빠른 시기 시작점. 그 다음에 끝나는, 바로 끝나는 종기.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바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매각일 이전, 바로 이제 거기까지는 계속 바로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일이 따로 있습니다. 종기일까지는 배당요구 해야 배당 받는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 해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서 이제 9번째, 요 9번째도 무슨 법원에게 건물을 인도 이런 식으로 황당한 수를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먼저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누구한테 그 목적물이 건물일 건데 집일 건데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매수인 낙찰자. 낙찰자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법원에 무슨 법원에다가 건물을 주냐고 그럽니다. 낙찰자. 그러니까 그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인감 증명서 요걸 가지고 가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 주인, 새로운 주인한테 낙찰자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면은 금방 표가 났을 건데 표가 잘 안 나서 여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그다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가능. 이제 그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등기소도 가능하고 공증인 사무소도 가능하고 뭐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 못 받는다. X. 최근에도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 옛날에는 또 주민센터에서만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소도 가능하고 공증인 사무소도 가능하고 등기소는 관할도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받아도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 볼까요? 정말 최우선변제 받기는 정말 어려워. 금액이 엄청 적어야 돼. 라고 해서 최우선 이렇게 최우선이니까 국세도 그리고 은행도 가볍게 적깁니다. 정말 국세까지도 제끼고 최우선에서 변제를 안 그러면 뛰어내릴 거예요. 자살방지금 정말 죽어버리니까 임차인이 죽지 말아라 자살방지금 주는 게 바로 이제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자살방지금이 최우선 변제금 그러셔야 됩니다. 속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너 자살방지금 받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입니다. 옥상으로 바로 끌려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최우선 변제는 정말 토지도 그 가액을 어쩐다고요? 포함해요. 우리 건물 전세 같으면 땅에는 아예 전세금에는 아예 배당 안 됩니다. 근데 주택은 상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법이잖아. 임차인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땅에서도 얼마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해놓고 나중에 건물 그러면 그때는 저당권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언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 대지 가격도 포함한다. 근데 2분의 1,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선순위 물권자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반 안에서 최우선 변제 해주지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분의 1 낙찰금에 1억 그러면 5천만 원 안에서만 부족하면 안본배당에서 나눠서도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 변제 한다.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이었다가 지금은 똑같이 주택도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기 편하구만 게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잘 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또 예전에 지역에서 막 저기 기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광역시 있었던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저기 세종시나 용인, 화성 조금 약간 구국에서 나는데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 먼저 서울만 딱네개 지역인데 서울만 1억 1천. 근데 이제 월세는 빼놓고 내가 상가하고 좀 다르게 순수하게 보증금만 갖고 1억 1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1억 1천이 돼야 최우선 변제를 받겠대요. 그럽니다. 1억 1천짜리 어디 갔니? 그럽니다. 저기 지방에 가도 찾기가 어려울 건데 1억 1천.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이 적다고 한다는 겁니다. 막 전세금도 3, 4억 대도만 그럽니다. 아무리 막 적어도 한 2억 정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1억 1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얼마라고요? 3,700. 그러니까 요 금액을 잘 보라는 겁니다. 아무 지역이나 주고 금액 얼마인데 얼마 최우선 변제 받니? 라고 문장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요. 그럼 이제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에서 인구가 바글바글한 지역입니다. 16군데인데 서울 빼버렸으니까 15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얘기입니다. 원래 세종시는 그 아래 제전하고 같이 있었다가 껑충껑 알 띄었습니다. 한 단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무슨 6천이네 2천이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용인. 근데 용인도 이제 그 아래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 옆에 아래 있었다가 요놈도 한 단계를 건너 띄었습니다. 아직도 용인을 6천에 2천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입니다. 그리고 화성은 아주 난리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두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요놈 정말 엄청나게 건너뛰었어요. 게임다. 저놈은 살인사건 나더니 그냥 무서워졌습니다. 무섭게 건너뛰었습니다. 두 단계 게임다. 화성. 근데 화성이 이제 심하게 정말 많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최근에 이제 100만 된다고 난리 불스치는 화성. 좀 뜨거운 지역이니까 뜨겁게 정말 올랐다는 겁니다. 3개 얘기입니다. 좀 아주 용하다고 있습니다. 용화세. 용인화성, 세종시 요 3군데는 정말 용합니다. 용화세. 1억이면서 3,400으로 건너뛰었다. 과밀 15개다가 딱 18입니다. 용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광역시. 그 아래 볼까요? 안산 그대로 있고 김포, 광주는 그대로 있는데 용인이 빠졌다. 용인이 위로 갔다. 그리고 파주가 기타 있었다가 저기 운정 신도시 요거 때문에 파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타 지역이 있다가 입니다. 저기 휴전선 바로 근처에 있는 파주 그입니다. 파주시도 많이 올라왔고 6천에 2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밖에 지역이 여기 없는 뭐 강원도, 전라도, 저 밑에 제주도 요런 지역은 바로 5천만 원에 얼마? 1,700만 원. 금액을 좀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금액 갖고 시험 문제 자꾸 내요.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수의 임차인 있으면 아까 저 위에 있었는데 2분의 1 넘어가면은 얼마 안에서 2분의 1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170페이지에서 안분 배당한다. 뭐 저런 문장은 이제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하니까 너무 심하게 보지 마시고. 근데 가족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건물에서 101호는 아빠가, 102호는 엄마가, 뭐 그런 집은 없겠지만요. 103호는 또 아들이, 그다음에 104호는 자녀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 합산한다고 합니다. 합산. 답진다 합니다. 주머니돈은 쌈짓돈이요. 각각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합쳐갖고 최우선 변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까 1억 천에 1억에 6천에 5천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다 합쳐입니다. 우리 실무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 집은 없겠지만 막 집을 그냥 호수별로 나눠갖고 엄마 아빠 하나씩 막집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거 다 합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한 놈의 집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얻어가도 못하는 바로 임차인을 보호해 줍시다. 옆집에다가 이사 갈줄 알고 계약서를 써놨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얻어가도 못한다. 기간 끝나야 되고요. 반환을 안 해줬을 때입니다. 기간이 안 끝났다. 자, 그러면 안 돼.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에 바를 거예요. 임차권 등기. 그러면 동시에. 자,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대항력을 발생하고 등기니까 여기다가도 다음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기니까 임차권 등기니까 당일에. 근데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지. 새로 그러면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유지를 종전권으로 유지를 선순위로 인정을 해주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번이 정말 중요하죠. 게임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집을 그럼 갑이 격려시켜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소액 보증금으로 을이 병이 계속 들어왔네. 그럼 그 이후에
임차인은 뭐가 없다고요? 최우선 변제 또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여기다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가 없다 그입니다. 계속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주고 나면 아주 눈동처럼 엄청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등기 봤잖아. 등기 임차권 등기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속이라고 하더라도 간만 받고 대신에 우선 변제 받는데 무슨 희망 고문입니다. 받는지 한번 기다려봐. 못 봐도 결론적으로입니다. 최우선 변제 갑이 받지, 우선 변제 또 갑이 받지, 기다림은 없지, 은행이 다 털어갔지, 이러니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최우선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있다. 근데 확정일자까지 있었을 때 우선 변제입니다. 꼭 요놈 시험 문제에서 대항력 있으면 우선 변제를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확정일자까지 있었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도 많이 봤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간 비용 한 2만 원 돈 있을 건데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냥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다. 이행지제 빠진 임대인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니 때문에 내가 등기했잖아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도 정말 많이 봤고요. 자, 이거 뭐 동시행 그러면 안 되고 임차권. 자, 여기서 이제 등기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 중에서 누가 먼저 앞선다. 누가 먼저 앞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행지제 빠졌냐고 합니다. 그럼 뭐가요? 등기 말소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보다도 등기를 먼저 말소해주면 보증금 안 줘버리잖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동시행도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게 하나 있잖아. 그입니다. 임대인.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보다 뭐한다? 선행. 먼저입니다. 먼저 등기부터 말소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말소해야지 여기는 반환이 먼저지 등기 먼저 말소가 먼저 아니라는 겁니다. 반환. 돈 먼저 줘. 돈을 안 줘갖고 등기했으니까 이행지제 빠지고 있는 바로 임대인 네가 먼저 해라. 돈 먼저 줘라. 요 소리입니다. 그런 거 다 안 돼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최단 기간 얼마라고요? 2년. 욕하지 마세요. 2년 계입니다. 아주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러면 아주 2년 전연해라. 라고 해서 욕하고 살으라. 그래서 2년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국회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갖고 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또 갑자기 또 바뀌는지 뭘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심하시고 계입니다. 막 여기서 주택도 갱신요구를 막 인정해주려고 아주 난리 불을 지웁니다. 2년에서 또 2년. 그러면서 5%를 못 넘어가게 하면서 3법이라고 3개 법이 아니라 3가지 규정을 좀 손을 보려고 난리 붓을 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주인이 이제 꼼짝 못하는구나. 이제 주택까지도 무슨 갱신요구가. 근데 1회입니다. 1회 한해서만 갱신요구 하려고 2년으로. 그러면서 5%를 계속 유지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2번도 많이 해봤었고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전속해요. 대신 월세가 있으면 월세는 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 안 내고 사세요. 두 번 이상 밀리면 나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증감 청구. 근데 감액은 요거 이제 많이 떨어진 거니까 5% 제한 없습니다. 자, 근데 증액은 얼마 제한이라고요? 5. 자, 20분의 1이 5%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도 5%. 이렇게 많이 내니까 자, 20분의 1 거 옆에다가 5%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20분의 1이 5%요. 그거나 같은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억이면 5배, 5천이면 250만원. 그놈이 5%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잘 볼까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자 2년 계약서 써도 1년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 그리고 저기 계약 있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는 거지. 반대로 1년 경과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5%는 가능해요. 그입니다. 올려주고는 살아야지. 근데 저 5%를 안 올려준다고 하면 나가라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서도 1년 지나면 5%는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게입니다. 자, 먼저 연 10%. 자, 그거보다는 이제 거기 연 이달이 이제 연 10%입니다. 근데 자,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0.5가 되어버렸죠. 0.5. 0.5. 자, 거기 이제 공시한. 근데 여기 이제 뭐 또 바뀌진 않겠지만 5월 28일 정도 최근에 와가지고 또 0.5로 이제 더 내려갔습니다. 거기 기준금리에다가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율 자체가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20년 이제 5월 28일 정도 연 바로 이제 얼마 0.5%로 정말 엄청나게 3월 달에 한 0.75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0.5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얼마를 더하라고요? 3.5. 그러면 아주 계산도 딱 편해져. 얼마요? 그죠? 4. 4%입니다. 4%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택을,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여기까지는 소수점이 막 나와갖고 제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꼭 떨어지는 문제를 내면 됩니다. 근데 3,000만 원 갖고 딱 계산하면 떨어집니다. 3,000만 원. 그럼 이제 만약에 3,000만 원을, 요 3,000만 원입니다. 계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000만 원을, 3,000만 원을 빼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아주 강곡하게 네, 이것은 이제 사정사정에서 3천만 원만 빼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1억이니까 3천만 원 빼줘도 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 은행에다 맡겨놓은 것보다는 수익이 좀 더 나올 거니까 은행금리가 저렇게 낮아졌으니까 그래도 4%는 받잖아요. 그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얼마를요? 지금 계산한 겁니다. 주택은 4. 그죠? 4%면 4%. 근데 요게 연. 그죠? 연이니까 1년. 연이니까 1년이면 그죠? 여기 12월이잖아요. 그럽니다. 근데 월로 받을 거니까, 월로 받을 거니까, 얼마로 나누라? 12. 이거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액을 막, 그냥 안 떨어지는 것도 막 조보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로 나누면,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이제 딱 10만 원 나올 겁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만 원 나오는지, 좀 이따 뭐 쉬는 시간에 꼭 이거 내 손으로 해야 합니다. 째려보면 알 것 같은데, 째려보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갖고 이제 막 아예 손이 안 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우리 주택이고요. 자, 주택인데, 자, 뒤에 이제 상가가 나올 건데, 상가. 자, 상가도 이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상가도 3천만 원 정도다. 이렇게 3천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골치 아파졌죠. 아마 저기 이제 더 이상은 아마 더 내려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조심하실게. 먼저 기준금리가 0.5%.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해라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요건 잘 봐야 되고요. 0.5. 그리고 여기다가 계수 얼마? 4.5. 4.5 배가 이제 4.5를 곱해라 합니다. 4.5배. 그리고 근데 여기가 연이요. 연. 1년. 1년이요. 꼭 마지막에는 뭘로 나누라? 12. 12입니다. 12. 나누기 12 해봐라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것도 정말 이상해진 게 원래는 자, 주택이 더 싸고요. 그리고 상가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상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5만 얼마 나올 겁니다. 56,250원인가 나올 버릴 겁니다. 이거 황당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이제 만약에 옛날에 이제 한 뭐 1%, 1.25나 그랬을 때도 거의 요 놈이 더 오래 더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역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더한 이런 소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0.5에다가 곱하기 4.5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 차이 비슷하게 나잖아요. 이거 5만 6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6,250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걸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빼주면. 주택은 3천만 원 빼주면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3, 4, 1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10으로 나누니까 10만 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4천 정도 되면 한 13만 얼마, 뭐 6,666원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의 감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계산 요건 두들겨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금 현재로 0.5면은 그냥 4로, 4%로 계산한 게 맞고. 그리고 요놈 혹시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제 0.5로 달라졌다. 요놈 정말 예전에 막 2.5 이런 적이 있었다가 2% 계속 막 1.5, 1.75 막 하면서 계속 달라졌다가 이제 와서는 0.5까지 달라져 버렸습니다. 0.5 곱하고 계수 4.5, 4.5배, 4.5로 곱하고 이게 1년이요. 그러니까 12로 나눠야 매월 월세로 받을 거니까 12로 나눠라. 그러면 요 금액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금액 갖고 3천만 원 반환했을 때, 3천만 원 지급했을 때 보증금을 차임으로 받고 있을 때 얼마니라고 해갖고 1번부터 5번까지 금액이 쫙 막 이상한 금액, 엄청 이상한 금액도 막 나왔을 때 정답 하나 있을 거예요.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아주 심하게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우리 출전들이 신나게 생겼구만. 그러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묵시적 갱신이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한다. 아무 소리 안 한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 이제 얼마로 늘어난다고요? 2년. 2년으로 다시 늘어나고. 그 다음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또 나갈, 옆집 보니까 또 싼 집 있다는 겁니다. 나간다. 요 소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근데 두 번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어쩐다고요? 나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갱신 요구가, 여기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기 통제할 수 있다. 그냥 여기 하여튼 2년 먼저 써놓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2년 보장도 되고 3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고 그만한 집이 없어 2년을 더 살겠다. 또 욕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옆집에 싼 집 있으면 3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다. 하여튼 2년하고 3개월 같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기 차임이 연체가 되면 그런 거 인정 안 돼. 당장 보따리사 그러면 예하고 나와야 돼. 그런 식이 됩니다. 그냥 뒤에 이제 뭐 172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승계도 조금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고 이제 경매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구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마무리해서 네, 끝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